네, 안녕하세요. 서울 촌놈 박서울입니다. 제가 드디어 서울을 떠나 맛집의 천국 대구에 오게 되었습니다. 와! 여러분들은 대구하면 어떤 음식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세요?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대구 신미라고 해서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는 대구하면 딱 이게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막창입니다. 저는 왜 이 막창을 선택하게 되었냐면은 가장 대중적이면서 합리적인 가격에 최고의 맛을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막창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막창이 유명한 이 대구에서 과연 어떤 집을 오게 되었을까요? 내가 만약 서울에서 왔더라고 한다면 이 집을 가볼 것 같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짜자잔. 네. 정민 막창 들어가 보시죠. 대구 떨립니다. 네, 안쪽에 들어왔고요. 우선 주문부터 빨리 해보겠습니다. 그 막창 4인분 주시고요. 3개요? 아, 4개 주시고요. 3개요? 네. 대구 소주가 참소주 맞죠? 네, 참소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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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세팅은 양파, 막장, 마늘, 김치, 쪽파, 그리고 고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정민 막창은 특이하게도 연탄불에 은은하게 구워서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또 겨울이어서 야장은 안 하는 것 같은데 또 날씨가 괜찮으면 야장에서 먹을 수 있어서 또 그 운치도 더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초벌을 해서 나와요, 막창이. 그래서 주위에 이렇게 올려놨다가 중앙에서 은은하게 연탄불에 구워서 먹는 시스템입니다. 먹기 편하죠. 감사합니다. 이제 방송한다고 전화하신. 사인 받으신 거구나. 네. 알았어요. 네, 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구 참소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서울 경기도를 떠나서 이렇게 대구까지 오게 될 줄은. 오늘도 감사히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짠. 오, 참소주 센데? 막창. 안녕하세요. 와. 누구세요? 네. 진짜 겉바속 쪽의 정석이다. 너무 맛있다. 그래서 이거를 초벌해서 왔기 때문에 여기 연탄불에 그윽하게 불향을 입혀서 금방금방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쌈 두 개 올려가. 고기도 두 개 올려가. 마늘을 막장에 음식 많이 찍어준 다음 고추를 좀 더 넣어주고 김치도 이렇게 올려줘서 이렇게. 와, 너무 맛있다. 먹다 보면은 이 막창이라는 게 저는 많이 먹어도 느끼하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워낙 좋아해서. 그런데 기름진 분이다 보니까 조금 느끼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 정민 막창은 된장찌개가 기본으로 제공이 돼요. 좀 더 개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내가 더 잘하면 되지. 말을 왜 저듬지? 맛있게 먹는 거 다행이다. 대구 현지인이 인정한 막창집이네. 자, 고기 두 개만 더 주시겠어요? 네네. 아, 그냥 4시 반 오픈과 동시에 손님들이 너무 많네. 그러니까 저 맛집은 맛집이다. 합의가 되는 분이 빼나?
막장 좀 갖고 와야겠다. 사장님, 막장 어디서 더 받으면 될까요? 응, 감사합니다. 밥도 두 공기 주시겠어요, 사장님? 네. 아, 이거 된장찌개도 딱 봐도 이게 된장이랑 쌈장이 많이 섞인 그 얼큰한 그 고깃집 된장찌개. 좋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아, 좋아. 나도 이렇게 연탄으로 먹는 거는 처음이다. 너무 분위기 좋지. 바깥에서 먹으면 최고겠지. 아, 한 잔 미안해, 진짜. 너무 맛있어. 감사합니다. 우리가 막창을 좋아하잖아. 내가 대구에서 막창을 먹은 게 이번이 세 번째인 것 같은데. 제일 맛있지. 제일 맛있고, 첫 번째, 두 번째도 실패는 없었어. 그때도 너무 만족했었잖아. 내가 너무 맛있다고. 왜 이렇게 싸냐고. 그랬었잖아. 하, 좋다. 그런데는 개인적인 말을 그냥 하는 거 같고. 그런데는 웬만하면 다 행복해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행복해요. 와. 내가 봤을 때 이게 제일 좋았어. 나중에 그때 되면 어려운 게 내가 이제 그냥 이런 게 있더라고. 한 번에 뭐 웃음이 계속 나오네. 그냥 한 달에 어쨌든 1년 내내 1만 거의 걸렸어. 이제 이렇게 돼. 아는 게 처음부터. 아 그러면은 내가 꼭 한번 쌈 싸주고 싶다. 막창 하나, 두 개 먹을 수 있지? 하루에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게. 사랑이 듬뿍 담긴 나의 쌈이에요. 사랑이 넘쳐나네. 아, 우리 집 너무 좋았네. 감사합니다. 그 정도? 아, 엄지 척 봤습니다. 다 날아가요. 얼큰하나? 응? 얼큰해. 얼큰해. 경상도 사나이 아니다. 사나이, 사나이입니다. 밥 다 먹었어? 너무 맛있어? 밥 하나 더 시켜줄까? 네, 오빠. 오빠? 그래서 밥 하나만 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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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게 경상도 스타일인 거지. 심한 듯. 어서오세요. 좀 더 열심히 해준 다음에 열정 뚝 해놓고 정말 세명이 들었다. 좋아. 아홉 분에 많이 끝났어. 끝내고 시작 근데 국상 주는 되게 생긴 것도 이쁘다. 마치 자기처럼. 어, 빨랐어. 내가 말하려고 먼저 말했어. 알았어. 기름 누르지 말고 그대로 그냥 뭔가 주위에서 사투리가 쓰니까 진짜 여행 온 듯한 느낌이 난다. 와이프는 사투리를 거의 안 쓰잖아. 그러니까 완전 서울 여자. 대구 여자가 이쁘다고 했잖아. 씨는 대구 여자니까. 아 그러면 대구 이쁘다는 거지. 잘 모르겠네. 아 그치. 그냥 밥 하나만 더 주시겠어요?
아까는 고깃집에서 이제 흔하게 먹을 수 있던 그런 찌개였는데 더 맛있지 지금. 졸아서 그런가 보다. 그렇지. 졸아서. 안 찍어야겠다. 어,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네. 자기야. 사랑하는 자기야. 갑자기? 먹어봐. 뜨거우니까. 뭐가 허전하나 했더니 술을 그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구나. 아, 허전하겠다. 너무 오고 싶어갖고요, 사장님. 위에 보니까 대구 막창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막 엄청 검색해봤는데, 그 유명한 데는 너무 비싸고, 그리고 다른 데는 또 연탄이 아니더라고요. 여기는 가격도 합리적이고, 연탄불에 이렇게 구워주니까, 제가 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저는. 아, 그게 금리죠. 아, 벌써 막상이다. 아우, 잘 먹었다. 나 콜라 또 따라준 거야? 어. 괜찮아, 자기 먹어. 아, 나 마셨어. 나 마셨어. 자기 먹어. 아니, 괜찮아. 먹어, 형이. 괜찮아. 아시아 먹기 싫어. 너 진짜 괜찮은 거였어? 네, 다 먹었습니다. 와. 대구 와서 이렇게 처음으로 먹은 게 막창. 대구 하면 또 막창이 유명하니까, 또 제가 좋아하니까 이렇게 오게 되어서 먹었는데, 딱 12글자로 표현하겠습니다. 대구 하면 막창, 막창 하면 대구. 딱 이 12글자. 잘했어? 난리났네. 그리고 이 정민 막창은 합리적인 가격, 연탄불, 야장, 노포 느낌 물씬 나는 이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미 대구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은 서울이나 경기도, 수도권,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구에 오셔갖고 막창을 드신다면은 대구의 유명 막창집들을 다 다녀본 건 아니지만은 저는 너무 만족스럽게 잘 먹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감사히 잘 먹었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먹방에서 봐요. 안녕. 아, 그건 알고 우리는 깨끗한 공부를 나와요.